사과 시작할게요. More than just words. 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More than 그 이상이다. 말 이상이야.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한 적 있어? How? 어떻게 singer and poet, 가수와 시인들이 express 표현하는지, so much 많은 것을 표현하는지, with 뭘 가지고? So few words. 단 몇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For example, 예를 들면 consider, 생각해봐. The lyric below, 아래의 가사를 보세요. They are from a famous song, 아주 유명한 노래야. By American group Dream Class Heroes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My heart is stereo, 내 심장은 스테레오야. It beats for you, 널 위해 뛰어. So listen close, 잘 들어봐. Hear my thoughts, 내 생각을 들어봐. In every note, 모든 음에서. Make me your radio, 나를 너의 라디오로 만들어봐. And turn me, 그리고 나를 upside down. Turn me up, 나를 올려봐. When you feel low, 기분이 우울할 때. The lyricist, 작사가란 뜻이죠. Wishes, 원합니다. 대떠하기 원문을. His heart, 그의 심장은 were a stereo, 스테레오이길 바랬습니다. And that, 그리고 하나 더 바랬죠. That 1번, that 2번. He himself, 자기 그 자신도. He 생략 가능해요. He를 꾸미는 거야. 자기도 were a radio. 아, 뭐였길 바랬다. 라디오였길 바랬습니다. 자, 특이한 거 안 보여요? 자, wish 다음에 that 있죠?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심장이 were 뭐뭐이길 바란다. And that 하나 더. 그는 were이길 바란다. 라디오이길 바래요. Everybody knows that. 모든 사람은 알아요. 이런 소망은 cannot come true. 이것은 실현될 수가 없어. However, 그런데 the lyrics sound natural. 그 가사는 되게 natural,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치? The comparison, 자, 비교는 are made, 만들어집니다. 비교가 됩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convey, 전달하기 위하여. 뭘 전달해? Feeling of love,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하여 비교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In a more concise, 간결한. But, 근데, memorable, 기억 남는 방법으로, 간결한 방법이지만 기억에 남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비교가 이루어져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the metaphor, 아, 비유법 of a stereo라는 비유법, 그리고 라디오라는 비유법은 얘가 좋아요. are used, 사용됩니다.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하여 뭐를? 그 가수의 intense feeling,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using, 사용하며 as few words as possible, 가능한 적은 단어를 사용하며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면 what is a metaphor? 그럼 비유는 뭔가요? a metaphor은요, figure of speech, 그게 바로 수사법이야. 말하는 법이야. 말하는 형태야. in which, 이 안에서, 다른 말로 where, 이 안에서 a comparison, 비교는 is made, 행해집니다. between, 누구 사이에? 두 가지의 다른 것 사이에 비교가 이루어지고요. 비유가 이루어져요. The word metaphor itself, 자, 비유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 단어 자체는 comes from, 어디서 왔다? 그리스 단어, 의미는 어때요? carry across, 전달하다, 건네다, 라는 뜻에서 왔대. metaphor, 비유는 carry, meaning, 의미를 전달해요. from, 뭐로부터? 한 단어, 한 이미지, 아니면 한 아이디어에서 to, 어디로?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이미지,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의미를 옮겨요. 예를 들면 먼저 할게요. 스테레오라는 metaphor, 이 비유법에서는 스테레오의 능력, 무슨 능력? to recreate, 재현하는. 자, 다시 만들어내는 뭘 재현합니까? The beat of music, 음악의 박자를 재현하는 스테레오의 능력. 이 능력은 is compared to 뭐뭐와 비유된다.
뭐뭐와 비유된다. 자, 음악의 박자를 재현하는, 다시 만들어내는 스테레오의 능력은 비유됩니다. 어디에? Heartbeat, 심장박동에. 누구의 심장박동? 사랑에 빠진 심사람의 심장박동에 비유돼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think of metaphor. 자, 이 비유를 as 뭐라 여긴다? Just 단지 sweet stuff, 달콤한 것이라고 여겨요. 무슨 달콤한? 노래와 시의 달콤한 것. 사실은 그러나 we use metaphor, 이런 비유법을 매일매일 써요. They are, 비유법은 are baked, 구워진다. 야, 참 멋진 표현이다. 이 metaphor, 이 비유법은 구워져요. 어디서? 우리의 언어로 구워져.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져. Dr. Gregory House라는 from the TV 시리즈에서 TV 시리즈의 Dr. Gregory House라는 사람은 여기 있다. TV 시리즈 House MD. 자, 이게 시리즈 드라마 이름이야. 드라마 이름이에요. 드라마 House MD라는 드라마에 Dr. Gregory House 씨는 says 말해요.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해요. I'm a night owl. 나는 올빼미고요. Wilson은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예요. A night owl. 밤에 올빼미는 is someone, 이 사람이야. Who love working late at night. 밤에 늦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Whereas 반면 an early bird. Early bird는 is someone, 이런 사람이죠. Who loves working. 단수. Work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Metaphor, 비유법, a source of difficulty, 어려워요? 어려움의 근원인가? There are thousands of metaphors, 수천 개의 비유법이 있다. 무슨 비유법? 대생략됐어요. Native speaker of English, 원어민들이 use, 사용하는, 어디서? 매일의 상황에서. 매일매일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여기서 원어민들 얘가 주어니까 여기다가 표시해 줄게요. 영어 원어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metaphor, 비유법은 수천 개야. You may not know, 모를지도 몰라. As many as 많은 native, 뭐만큼 많이? 얘만큼 많이. Metaphors가 여기 생략되어 있군요. 너는 native speaker, 원어민만큼 많은 비유법을 모를지도 몰라. Plus, 게다가 You may find some of them. 그리고 이 비유법 중에 몇 가지는 difficult, 어렵다. 자, 여기서 좀 분류해 드릴게요. Find 동사, 목적어가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목적보어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Consider the example below. 밑에 예를 살펴볼게요. 인생은 롤러코스터예요. The slide on the playground. 운동장의 미끄럼틀은 뜨거운 스토브야. Her angry words, 그녀의 화난 말은 were bullets to him, 그에게 총알로 달려왔어요. 총 맞은 것처럼, 맞아. 내 마음에 총이 맞은 거야. My dad always says to me,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너는 내 눈의 사과야. 이 말이 뭐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 말이거든요. Think carefully, 잘 생각해봐. About the comparison, 비유법에 대해서. 무슨 비유법? That are made. 그래서 여기는 PP죠. 동사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만들어낸 비유법을 생각해봐. 그리고 뭘 생각해봐? What you already know.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Then 그러면 you may be able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What 주동, 이 비유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If you know that, 네가 대절이야를 안다면, 롤러코스터가 goes up and down, 맞아, 위아래로 내려가는 걸 안다면, you can guess that, 대절이야를 추측해 볼 수 있죠? Life, 인생도 있어. 뭐가 있어? Up and down, 오르내림이 있는 걸 알게 되겠죠.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아, 오르고 내리는 게 보인다. However, 그런데 you may not always 항상 be able to guess, 추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You can fail to see. 너는 못 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여기는 알다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The apple of eye.
이 apple of eye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Even though 비록 you understand all the words 모든 단어를 알지만 that 어떤 단어 이 비유법을 make up 구성하는 apple of my eye 내 눈의 사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이에요. 다음 거의 보편적인 메타포리네요. Learners 우리의 영어 학습자들을 of English는 should not despair, despair 아 절망하다란 뜻이죠. 절망하면 안 됩니다. Many metaphor 많은 비유법들은 are 거의 universal 보편적인 비유법들이 많아. In many culture 예를 들어 많은 문화에서는요 life 우리 인생은 is compared to 뭐뭐와 비교되다 어디에 비교돼요 여행에 비교된다. 그래서 비교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Since 때문에 life 인생은 is regarded as 뭐뭐라 여겨지다. 인생은 뭐라 여겨져? Purposeful 목적 있는 여행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we think of it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요. Life 삶을 as 뭐라고 생각해? Having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뭘 가져? Departure 아, 뭘 가지고 있어요? 1번 출발 2번 경로 그리고 3번 destination 목적지 우리 삶은 목적이 있는 여정으로 목적 있는 여정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we think of it 우리 삶을 as 뭐라 여겨요? having departure 출발이 있고 경로가 있고 목적지가 있다고 여겨져. The young 젊은이들은 can get up to 자, 할 수 있습니다. good start in life 삶의 좋은 출발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de-aged 자 de-aged 둘 다 똑같아요. the plus 형용사는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야. de-aged 나이든 사람들은요 regar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as be 이라고 하라 이렇게 여겨. 그래서 regard a 여기가 a예요. themselves를 a를 보자. 자기 스스로를 being end of the road 이 길의 끝에 있구나 라고 regard 여긴다. In an old of Korean popular song 아주 유명한 노래에서 the lyric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Life 인생은 방랑자의 길이야. Where did I come from? 난 어디서 왔냐? 난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런 한국 노래가 있습니다. This 이 노래는 shows 보여준다 대절이야를 Life as a journey 아 어떤 여행으로서의 삶은 It's not a metaphor unique to English 영어에만 독특한 비유법이 아니구나. 한국에도 이런 life 이런 비유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Culturally 문화적으로 독특하게 쓰이는 거 읽어볼게요. Of course, 물론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물론 문화의 차이는 있죠. Metaphor 비유법에 these 이 문화적인 차이의 비유법은 can pose a problem 너에게 문제를 제기할다 제기될 수 있겠죠. 한국 사람은 call something 무언가 easy 쉬운 것을 cold gruel 식은 죽이라고 생각하죠. Whereas 반면 native speaker of English 영어 원어민들은 call it 그것을 이시 뭔데요? 뭔가 아이고 미안해요. 다시 그을게요. is은 여기서 something easy 뭔가 쉬운 일을 어떻게 불려?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를 어우 한 조각 케이크 먹기라 그러지. an old person 아, 노인 with an old way of thinking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노인은 may be called 뭐라 불려? dinosaur 야, 공룡이라 부른대 영어로. the same word 이 말은 can mean a very person in Korean 우리나라는요 아주 덩치가 큰 사람 서장훈 같은 사람 우리가 공룡센터라 그랬어요. 공룡이라고 불러요. If you call a man, 그 남자를 콜 부르다, 이 남자를 a chicken, 목적 보호죠. 미국에서 쟨 치킨이야 그러면 he will be, 그 불림을 당한 사람은 will be upset, 굉장히 화날걸. Because 왜냐하면 it, 그것은 치킨이란 의미는요. coward, 겁쟁이란 뜻이기 때문이야. On the other hand, 반면
A chicken은요, may refer to 닭은 refer to 놀 듯해 inexperienced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In Korean, 야 넌 야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 닭 땡땡땡이라 하죠. 닭 때가 이거고요. 자 어쨌든 야 너 머리에 든 게 없니? 약간 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치킨에 의미할 수 있어. In as you like it. As you like it. 네 멋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라는 거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says 말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Or the world's a stage. 우리 세계는 무대야. Or the man and woman, 남자와 여자는 단지 거기 있는 배우일 뿐이야. We cannot conquer, 정복할 수는 없어요. 모든 비유의 세상을. But, 그런데, we do not need to have, 우리는 그렇다고 무대 공포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We can become better player. 우린 더 좋은 선수들이 될 수 있어요. 저 좋은 배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If 만약 we are ready, 준비됐다면 to learn, 배울 준비 얼마나 as much as we can.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아,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내용, metaphor, 비유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